횡단보도 앞에서 주행 신호를 받은 덤프 트럭이 막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맞은편 차량이 요란하게 경적을 울리고 놀란 덤프 트럭이 돌격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20일 오전 8시 30분 서울 구로동의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명진씨 눈에 힘겹게 손수레를 끌며 걸어오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아마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모양입니다. 곧이어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달려오더니 멈춰섭니다. 그때부터 명진씨는 어쩐지 조마조마해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걸음이 너무 느려서 아무래도 할머니가 건널목에 도착하기도 전에 신호가 바뀌고 덤프트럭이 할머니를 칠 것만 같았거든요. 덤프트럭 운전석 높이에서는 할머니가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곧 신호가 바뀌고 덤프트럭이 출발하려던 그때,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는 딱 덤프트럭 앞, 그러니까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지나 횡단보도를 진입하려고 합니다. 이대로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던 그 순간 명진씨는 상향등을 켜고 필사적으로 경적을 울렸습니다. 경적 소리에 놀란 트럭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어찌나 세게 밟았는지 이렇게 차체가 흔들리기까지 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정말 간발의 차이로 덤프트럭이 멈춰섭니다. 아마도 덤프트럭 기사가 할머니를 발견한 건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인 듯 합니다. 명진씨 경고가 아니었으면 할머니도 덤프트럭 운전사도 정말 큰일 날 뻔했죠. 명진씨는 다음날 이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면서 깜짝 놀라 상향등을 발사하고 클랙슨을 빵 했다며 바로 출발했으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본 네티즌들도 다들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고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면서 명진씨의 순발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명진씨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싶어 영상을 공개했다면서 상향등을 발사한 게 마음에 걸렸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1초만 늦었어도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순간, 명진씨가 발휘한 기지로 할머니는 물론 트럭 운전자까지 무사했으니 그 정도 불편은 우리 모두가 감수하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남다른 순발력으로 할머니를 구한 명진씨처럼 우리 사는 세상을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2024년에도 계속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